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 중에 나온 얘기인데, 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한숨이 나왔어요. 뭔가 사태 파악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여자분들 중에 뭐, 열심히 살려는 분도 있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같은 여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뭔가 원인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출산율 0.1, 아 0.7 보라면서 자기들한테 혜택 더 줘야 한다면서 그러고 있어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니, 출산율 0.7을 본인들이 만든 건데 뭐 혜택을 달라고 합니까? 응? 아니,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게 누군데? 아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좀 패폭을 심하게 가겠습니다. 예, 네. 출산율 상태를 이 정도로 만든 장본인은요, 본인입니다, 본인. 본인들이야. 남자도 책임 있어요. 근데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게 여자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책임감 못 느껴요. 한 번도 책임감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인간이 책임감 못 느끼잖아요. 그럼 악간이 못해. 여자분들 중에 악간이 못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남자보다. 그왜 그래요? 책임감 없으니까. 뭔가 책임을 져본 적이 없으니까. 책임을 왜 져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니까. 책임감 느껴야 돼. 여자분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 여자분들 원인이 전적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왠지 아세요? 출산율이 낮다는 건 뭐예요? 결혼을 잘안 한다는 거잖아. 결혼도 잘안 한다는 거잖아. 왜 결혼 안 할까? 사실 결혼은 남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사실 결혼을 남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남자들이 원인이 크죠. 근데 이걸 남자의 원인을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괜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같으면 우리 어릴 때 어떤 말 들었어? 남자가 결혼을 해야 악간이만다. 결혼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하고 선생님들한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듯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어서.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하기엔 부족하고 한 여자분들이 많은 거야. 생각보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 뭐 좋은 남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들은 좋은 여자냐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말하는 그 좋은 남자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자들이 말하는 결혼하기 좋은 남자, 남자의 기준이 높습니다. 너무 높다. 그리고 이거 본인들 자신이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자신들이 결혼을 말도 안 되게 높여놓고 그 남자하고 맞추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남자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대기업 다닐 수 없는 거, 모든 사람이 전문직 다그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고만고만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은 뭐 중소기업 다녀야 되잖아요. 자신들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 없으면서 왜 남자한테 능력을 바래? 여자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신들 능력이 별로 없어요. 벌이도 별로 안 돼. 근데 뭘 바라는 거야? 자꾸 말도 아닌 걸 조건을 제시하니까 남자들이, 아,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결혼 안한 거잖아요. 사실 남자도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나는 줄 알았는데 못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뭘 잘났다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잘난 사람 없는데. 돈 많이 벌고 능력 좋은 사람 별로 없어. 돈도 많이 못 벌고 능력도 안 좋은 사람들 오히려 결혼식장 와가지고 남자의 능력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선자리 같은 경우 여자가 능력이 변변찮고 나이도 많은데
남자들이 대려 차 있냐 집 있냐 부모님 모시고 살 거냐 전세냐 매매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왜 그런 여자 비를 맞춰줘면서까지 결혼을 쪼아야 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그럼 여자분들 결혼 안 해가 살 수 있어요? 결혼 안 해가지고?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결혼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산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결혼하는 여자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본인들 탓입니다, 이게. 이것도. 아니, 여자분들 결혼할 거면 일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이 먹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통계로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초혼 나이.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이제 나이 평균이 남자는 33.7세. 여자는 32.3세예요. 남자는 적은 나이가 아니야. 근데 여자 나이가 좀 많아. 여자는 나이가 정말 중요해요. 남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출산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나이가 먹은 상태로 들어와요. 자신들이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 안다면 그렇게 시간의 차이피 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 발생해요? 나이 먹고 결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발생합니까? 난임, 불임, 기형아 출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애를 누가 낳습니까? 남자가 낳습니까? 아니, 여자가 낳죠. 여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본인 자녀나 건강을 생각했다면 저렇게 결혼을 미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을 늦은 나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난임 문제도 많고, 그리고 기형아 출생에 따른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일반 학교는 폐기하고 있지만 특수학교를 건립해야 된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애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한테 굉장히 또 힘들어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걸까? 본인들이 만든 거야, 본인들이. 이거 남 탓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와중에도 남 탓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망가진 겁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여자들이. 근데 여자들이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했다는 건 이건 반박할 수 없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야. 출산이 영천지 보라면 자기는 혜택을 더 줘야 한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혜택이 뭐예요? 혜택이라는 것은 복지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동안 복지를 줘도 출산율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복지를 안 준 게 아니에요. 복지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이 모양이야. 또 달라고. 어떻게 하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거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게?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여자분들 중에 애 낳을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패 빼고 세게 받겠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나이 차신 분들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 왠지 아세요? 결혼도 못하고 이제 출산도 힘든데 뭘 이걸 따지는 거야? 이제 여자도 모든 사람한테 결혼이 다 가능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이제 노처녀 된 사람도 엄청 많잖아. 모든 여자가 해당 사항이 아니야. 출산율 따질 수 없어. 아니, 이제 만난 남자도 없고 가정을 차릴 수 있는 남자도 없잖아요. 아니, 솔직히 맞잖아. 모든 여자가 이제 결혼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하면 안 돼.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거지. 여자라고 결혼이 관대한 게 아니야. 언제부터 자기들이 결혼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이만한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 나이 적은 사람 얼마나 있을까.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애를 못 가지는 거잖아. 아니, 애를 많이 낳아놓고 얘기하든가. 애를 한 3명, 4명 낳아놓고 혜택이 달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애도 안 나오면서 혜택이 달라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이 애를 넣을지 안 넣을지, 결혼할지 안 할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이혼율이 점점 가면 갈수록 높아지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여자분들은 국제결혼도 힘들어. 그럼 나이 먹으면 이제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면 사실상 출산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좀 나이 좀 차신 분들, 제가 항상 얘기한 35세 넘어가신 분들, 그분들 출산율하고 아무 상관없어. 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 넌센스 아닙니까? 자기들 이 모양의 꼴을 만들어 놓고 뭐 복지를 달라고 합니까? 아니 그동안 복지를 줬잖아요. 안 줬습니까? 안 준 게 아니야. 줬어. 근데 줬는데 해주는 게 없는데. 아니 혜택을 주면 뭐합니까? 혜택만 받으려 할 뿐. 나라에 해주는 게 없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받기만 할 뿐 거기에 따른 어떤 아웃풋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어떤 사회적 제도에서 다 그랬습니다. 여자한테 복지를 주면 돈만 나갈 뿐, 그 복지만 챙겨 먹을 뿐, 그 복지를 준다고 해서 국가한테 환원되고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많은 제도에서 증명이 되었죠. 여성 할당제 자리 만들어주면 뭐해? 그 만들어주면 뭐 기업에서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 기업이 개판이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해주는 건 없고 반하는 거 많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본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요, 본인들 혜택을 받아먹기만 할 뿐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안 하잖아요. 이미 여러 가지 사례에서 증명이 됐는데 이제 와서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없지 않습니까? 왜요? 계속 양심 없게 살았으니까 못 느껴 이게? 혜택은요,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혜택이라는 거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받는 혜택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받는 혜택은요,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도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혜택이죠? 여자분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자한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남들이 봤을 때 혜택을 말도 안 되게 줬어요. 근데 항상 받기만 하니까 항상 혜택만 받고 뭔가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고마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2030 여자분들이 전 나이대 중에 감사지수가 거의 없어요. 감사지수. 감사지수가 뭐냐? 뭔가 혜택이나 복지나 여자한테 뭔가 지원이나 배려를 하면 거기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 조사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2030 여자분들이 전 나이대에서 남녀 통틀어서 감사지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받거나 뭔가 배려를 받아도 고마움을 못 느낀다고. 그 왜 그럴까? 고마움을 느껴야 되잖아. 나를 위해 뭔가 해주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이전이 뭐가 있어? 이 와중에 사태 파악 못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자분들 이거 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뭔가 좀 매탄지 못하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사실 여자분들 기여도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자분들 어떻게 보면 결혼시장에서 부모들이 얘기하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남들이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들도 책임이 있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전적으로 여자들이 더 커요. 여자들 좀 바뀌어야 돼. 앞으로 결혼 못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능력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제발 좀 철 좀 드세요. 아시겠죠? 애같이 보지 말고. 자꾸 다 큰 어른이 해달라고 조르지 마시고 뭔가를 하세요. 해본 적은 없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나이 먹어서 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